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조공설입니다. 오늘은 3.5톤 닝바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9년식으로 현대 올류마이티 슈퍼캡 보상 17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요즘은 일반 카구나 탑을 내린 후 윙바디로 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만약 그렇게 제작을 하였다면 윙의 재원이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현재 보시는 윙바디는 처음 나올 당시부터 현대에서 정품으로 나온 와이드 6.6 윙바디 차량이고, 8장 중에서 재원이 가장 잘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4년 정도 지난 윙바디 차량인데, 모든 입장차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 프레임 부식 심하게 일어난 것 같고, 기본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 상태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만 운행을 하여 연식 대비 상당히 깨끗하게 운행을 마친 차량이고, 현 상태가 도색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색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하게 깨끗이 운행을 하던 마이티 윙바디 차량이고, 추가적으로 바닥도 철판으로 모두 보강을 마친 3.5톤 윙바디 차량입니다. 윙의 재원은 길이 5100, 넓이 2280, 높이 2200으로 팔레트 기준 8장 적재가 가능하고, 적재 후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다양한 짐들의 운반이 가능한 3.5톤 윙바디 차량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하부 프레임 부식도 심하지 않고, 윙 중에서도 재원이 아주 잘 나온 편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니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윙 실린더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는 3.5톤 윙바디 차량입니다. 크게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슈퍼캡 골드로 나와 옵션 자체도 풀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옵션으로 나온 차량이고, 추가적으로 후방 카메라까지는 모두 장착이 된 마이티 윙바디 차량입니다. 실주행 거리는 25,000km입니다. 현재까지 약 4년 정도 지난 윙바디 차량이 이 정도면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라고 할 수 있고, 직접 운행을 해본 결과 엔진 미션 상태도 이상이 없으니, 나머지 부분은 직접 작동 및 운행을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